수고하십니다. 아이스도 괜찮아요. 야 사람아 경기술을 이겨보자. 됐다. 야 아이스 버디. 자, 자치구치 맞추시면 네. 우리 순수초 농약 있는 과일 뿌리기만 하면 농약이 없어지는 좌! 좌! 네, 좌! 저는 그냥 우 좌였으면 우 하겠습니다. 우! 아, 전 좌입니다. 네, 전 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롱컷! 아, 그거 치려고? 네. 아. 뽕샷, 뽕샷! 네, 뽕샷! 어! 아우! 오우! 아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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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하겠다. 박광현 씨에게 네. 순수초를 네, 선물로 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영호 형님 맞죠? 영호 형님, 영호 형님. 네. 영호 형님은 제가 봤습니다. 왼쪽으로 좀 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왼쪽. 우. 네. 저는 우. 난 가운데. 난 가운데. 왼쪽. 왼쪽. 와. 왼쪽! 왼쪽. 야, 아~ 자, 병기수님에게도 순수초를 우리 아이들이 네. 최종 맞춰주셨습니다. 아, 병기수님은 이제 가고 하는 겁니다. 병기수님은 이제 뒤! 뒤! 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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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벙커 네. 예상합니다. 벙커, 벙커, 저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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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 벙커. 네. 왼쪽 벙커! 우측 벙커! 또! 뱀샷 예상합니다. 뱀샷! 벙커! 어디 벙커? 지금 병구 형 자체가 너무 오픈됐어요. 저는 쳤는데 공이 저. 안 맞아서 빙스윙이 잘한다. 악스, 나는 악스. 깎여서 우측이네. 깎여서 우측이네요. 깎여서 우측. 순수초 당첨자! 순수초 당첨자! 순수초 당첨자! 우측 우측! 벙커 맞았어 내가. 자 화이팅! 벙커 넘어왔으니까 네 우측. 이건 이제 선물도 넘기겠습니다. 네 선물도 넘기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민규야 벙커 넘었다고. 네 선배님께 드릴게요. 이게 농약 있는 과일에 나 알아 이거. 아야 자 이제부터 홍인규 셉세비 모드 장착하고요. 그 홍인 골프 TV는요, 네 약간 못 치는 사람을 응원하는 네, 이런 룰이 있기 때문에 선배님을 약간 조금은 네, 프레셔를 드리면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네 1등을 달리다가 네, 예, 예. 정명훈 씨 꼴찌와 만났어요. 네, 이거 맞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 라인홀에 광식이가 나와가지고. 박광식. 아, 나쁜 자식이면 제가 광식이거든요. 대신 나오고 쌍둥이인데요. 제가 막 뭐라고 나무를 했는데 네. 늦잠을 잤습니다. 아. 광현이가 왔으니까. 광현이 왔어요? 네, 왔어요. 반갑습니다. 팬이에요. 예. 이제 브리지스톤과 함께 예. 박광현 씨가 하나가 됩니다. 치고예요. 치고예요. 아유, 광식아! 뭐 맞는 소리가 나왔어요. 어? 죽었어. 다시 오셨네요? 가신다고 들었는데? 박광식 씨? 예. 다시 오셨어요? 아, 티샷까지만. 아, 예. 인사를 안 하고 하셔가지고, 네. 변기수 씨도 산으로 갔습니다. 부담감이 있었나 봐요. 챔피언주의 부담감. 자, 여유가 생긴 우리 이상훈 선배님. 나이스! 자. 나이스! 자. 나이스! 자.
좌측 하나, 우측 하나, 가운데 하나 갔습니다. 챔피언전은 과연 우승을 할지 아니면 뒤팀에서 우승이 나올지 한번 가보실게요. 홍익 골프TV 언제나 최고의 콘텐츠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남 스타프로의 퍼시피닝스 감사합니다. 되게 해자도와 오비를 보고 아주 편안하게. 예, 난 거리가 안 나니까 두 사람에 비하면 난 한 40에서 50m 차이 나니까 네. 나는 날 일이 없어요. 골프는 거리가 네. 아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스코어는 거리와 상관없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나이스! 야, 우두가 어떻게 저런 탄도가 나오죠?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멋진 탄도를 보여주면서 피칭 엣지를 치듯이 네. 이게 붙이면 또 파가 되는 네, 파파이브 우두. 황기수 씨가 갑자기 확 살았습니다. 살았대요. 오. 카트도 타고 다 가고 있어요. 오, 다행이다. 자, 카트 도로 덕을 타고 지금 애도 타고 도로도 타고. 자! 자! 아, 좋다. 자! 지금 두 분께서 멘탈을 잡아주고 계세요.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못 받으라고 같습니다. 네, 지금 허리까지 자. 조용구 형님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나왔는데도 계속 들려 환청이 진짜 너무 야 이 사람아. 오 드라이버 티샷을 했는데 드라이버에 영구 형 얼굴이 떠 있더라고. 그래서 나 솔직히 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비를 칠 줄 상상도 못했거든요. 영구 형이 아까 가기 전에 야 기수야 내가 널 떠나가지만 난 너한테 항상 옆에 있을 거야. 75m. 와 스핀 믹에서 컨트롤. 와 스핀 믹에서 핀 옆에 냅다 꽂습니다. 버디 체스. 한 번이 붙이면 부담이 되게 마련이거든요. 이 프레셔를 이겨내는 멋진 샷 기대하겠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더욱더 핀발로 꽂히는 좀 짧습니다. 파 챈스. 일단 뭐 파 기회가 있으니까 빨리 저는 파를 하나 잡아야 지금 기운이 쫙 갈 것 같은데. 아 참. 파 프런치. 아 저는 오늘 그냥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자, 고수분들은 항상 네, 오르막 퍼스를 남기는 네, 이런 세컨, 서드 샷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상훈 선배님도 오르막 퍼스를 잘 남겼습니다. 팝헛, 팝헛, 팝헛! 팝헛, 팝헛, 팝헛! 아! 조금 크게 제 욕심이 과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요게 들어가면 약이 되죠. 독이 될지 욕이 될지. 잘 쳤다. 더블! 전 코스랑 틀려. 오비파라고 하죠. 더블! 자, 버디 하시면 우리 김포 은빛마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10만 원을 기부합니다. 이상훈 선배님 스타폴에서 10만원 기부.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박광현 화이팅 화이팅. 약하다. 같이 더블을 하면서 박광현 선수 아직 화내지가 않았어요. 빨리 오세요, 광현이 형! 아, 더 봤어야 되는데, 병원아. 라이 잘 봤다. 라이 잘 봤다. 아, 병원 더 봐야 돼. 잘 봤다. 와, 이게 어쩔 수 없이 다 크네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버디.
아,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걸 넣어야지. 아, 영호 형을 이기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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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반대. 화이팅 화이팅. 어디 찬스 온다. 버디. 아, 나이스. 오르막. 남자는 지나가게 쳐야 돼요. 아유, 까비. 그 이 홀이 바로 그 그림에 있는 백호 작가님의 그 홀이거든요. 맞아요. 네. 와,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네. 하지만 이 그림을 집에도 걸 수 있습니다. 아, 조금만 분발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아프면 알 수 있듯이 어려운 파포 지나면 또 어려운 아일랜드 파3가 있대요. 네, 그렇죠. 이 조를 잘 고비를 넘기셔야. 고비를 넘겨. 자, 여러분들 집에 갈 때 웃으면서 가거든요. 여기가 고성이라 한 3시간은 네, 슬플 수 있거든요. 저는 네, 바로 그냥 예, 수면제 하나를 틀어놓고 네, 가져가겠습니다. 잊어야 돼요. 네. 예, 오늘. 자, 현재 1등 가시죠. 가시죠. 네. 네. 나이스! 와, 잘. 나이스! 와, 잘. 자, 원하는 곳으로 야, 드라이버가 쭉쭉 갑니다. 일단 중요한 건 오늘 아, 지금 이상훈 선배님 지금 컨디션이 풀렸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잡기 힘듭니다. 그런데 야, 제가 한번 톱니까지 쫓아가 보도록 야, 하겠습니다. 아, 원래 진짜 힌트, 그 낚시할 때가 때는 제일 무서운 게 다이너마이트. 와, 자, 나이스. 자, 티샷 난조로 우드를 잡고 거리에 나가기 때문에 자, 광식이하고 광현이 중간에다. 예. 네, 광복이가 왔습니다. 네. 아, 약간 말렸지만 그렇지만 약간 말렸지만 그렇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아요. 결과는 제일 좋아요. 네. 제일 안 좋았을 때 버릇이 나오고 본인이 원하는 손맛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채를 놓게 됩니다. 이게 묘기 달인 되겠어요. 이렇게 치고 미스한 자세를 이렇게 잡아. 세상이 안 좋은 건 그냥 없다. 근데 그 중에서도 파인리즈는 너무 좋다. 좋아, 진짜 좋아. 예, 제 스윙이 안 좋을 뿐. 나이스! 핀발! 대박. 리듬을 찾았나요? 나이스! 핀발! 대박. 리듬을 찾았나요? 나이스! 올라갔다. 리듬을 쳐줘요. 리듬을 쳐줘요.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어. 잘 들어갔어. 꽂았다. 나이스! 나이스! 자, 쌍버디 찬스. 자, 이번에 20만 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훈 선배님까지. 잘 올버디. 올버디. 올버디, 올버디, 킥, 킥, 왼쪽 킥, 왼쪽 킥, 왼쪽 킥, 좋아. 조금 짧았어요. 짧았지만 퍼팅 워낙 잘하셔가지고. 아, 멋진 세 분의 네, 멋진 세컨샷을 잘 봤습니다. 쌍버디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른쪽이요. 감사합니다. 우측이야. 나이스 퍼. 올라와야 돼. 네,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올라와야 돼. 너무 셌다. 안 돼.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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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게 왔어요. 멈춰. 멈춰. 도망갈 것 멈춰. 제발 멈춰. 스톱, 멈춰. 멈춰. 아, 멈춰. 타, 안 돼. 스톱. 안 돼. 안 돼. 안 돼. 걸렸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속 붙으면 안 돼. 빨리 먹어. 안타깝게 자, 짧게 치셨습니다. 저 턱만 넘기자 했는데 턱을 못 넘고 네, 다시 오르막 롱퍼스를 남겼습니다. 위기입니다. 좋다. 단어의 위기. 됐다. 승자의 우기. 나이스! 와! 진짜 엄청나게.
대박이다, 사다. 대박이야. 야, 이거 됐다. 짜릿짜릿 사다. 이상훈 선배님, 어려운 걸 받아냅니다. 멋진 파. 파 하나만 더 하면 퍼시픽 링스. 아, 60불에. 정육점이 딱 잘 맞아. 농꾼대를 이용할 수 있는 불 한 장 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파 하나 더 하세요. 버디. 아, 많아. 아, 조금 당기면서. 자신이 없어. 안타깝게 파로 마무리. 2m 버디 퍼스를 남긴 이제 돌아온 박광현 씨. 버디 퍼. 나이스 버디. 자, 하나 스타포레 3차에서 10만 원을 아이들에게 기부해 줍니다. 너무너무 좋은 아파트 스타포레로 놀러 오세요. 최고! 나이스 버디! 자, 이렇게 해서 변기수 씨, 박광현 씨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2, 3위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명훈이 형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스코어를 한번 같이 보시죠. 버디가 나온 동시에 우리 명훈 씨도 계속 파파를 하면서 압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광현 씨, 기수형, 이상훈 선배님도 쫄깃쫄깃한 승부 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좀 파로 막으면서 조금 달아납니다. 내기가 왜 이렇게 잡기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다 물이 많아서 미끄럽잖아요. 미끄럽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골프장에서 해저도 있는데 그럼 여기 레이크 골프잖아요. 그렇죠. 대박이다.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조금 들어오고 달리긴 했지만 생겼지만 탄도가 너무 좋은데요. 맞는 소리가 좋았어요. 나이스. 좀 컸어요. 조금 큰 걸로 쳤어요. 그러면 자, 해저드를 의식해서 한 클럽을 더 잡은 것 같습니다. 떨어질까 했는데 이유를 알겠네요. 자, 이번에도 좋습니다. 야, 핀발로 다 날아가는. 자, 이번에도 좋습니다. 야, 핀발로 다 날아가는. 나이스! 야, 오늘 잡을 수 없습니다. 야, 네. 오늘 특별히 그 내기의 끈끈이가 오늘 더 많이 나오는. 이제 불법이지만 전기로 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지져.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네. 나이스 드로우. 들어 걸려 핀발. 아, 이것도 좋다. 두껍게 많이. 저 물 속에 메기가 있는 줄 알고. 네. 어디에 맞추면 될까요? 저 해저드 특설 티 쓰시면 되죠? 네, 특설 티로 가보실게요. 어프로치야. 장기인 변기수. 느나요. 어프로치야. 장기인 변기수. 느나요. 아, 조금 늦었습니다. 아쉽게. 자, 왜냐면 공격적으로 쳐야 또 우리 아내한테 스타일러를 선물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쳤는데 그게 해저드에 빠지면서 스타일러 말고 이제 드라이기로 갈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되찾은 박경현 선수. 나이가 많네. 편안하게. 나이가 많아. 쉬운 파를 할 수 있는 팟팟을 남겼습니다. 버디 팟. 마지막에 튀었어요. 조금 짧으면서. 나이스 파. 이렇게 해서 퍼시픽 링스. 축하드립니다. 1회 이용권을 60불에 명문 골프장 우리나라 100군데가 있거든요. 거기 원하시는 곳 가셔가지고 퍼시픽 링스 회원입니다 하면은 60불에 칠 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상훈 선배님. 나이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더블 파, 더블 하셨습니다. 퐁당퐁당. 오리 한 마리씩 나왔어요. 어떡해. 자, 이렇게 해서 꼴찌였던 정명훈 씨가 2등으로 앞서면서 자, 현재 스코어
누구도 우승할지 모릅니다. 며느리도 몰라, 우승자도 몰라.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자, 명훈이 형 때문에 맞춘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명훈이 형이 똥을 뿌렸어요. 옳지. 나이스! 아, 멋진 우드 소리. 자, 안전한 내 우측으로 잘 안착했습니다. 일단 아, 공 맞는 소리가 좋아요. 네, 일단 뭐 티샷이 살아야 셀컨샷을 어떻게 해보든지 할 텐데. 네, 찰집니다 그래도. 아, 전반에는 티샷을 너무 죽여가지고 방식이가. 아, 자, 굿샷, 굿샷. 오늘 안정적인 드라이버를 계속 구사하고 있는 이상훈 선배님. 아, 오늘 하지만 여기서부터 물이 없거든요. 산으로 갑니다. 자, 과연 매기 선배님 물이 없는 산으로 가는데 살아남을지. 어, 나이스! 구질을 찾았습니다. 나이스 드로우! 어, 나이스! 구질을 찾았습니다. 나이스 드로우! 변기 화이팅! 아, 멘탈을 잡았습니다. 더블 후에 멘탈 잡기가 쉽지 않은데 변기수 화이팅! 멘탈 잡고 가자 변기수! 아, 자, 이거 현재 스코어 13, 17, 18, 18.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동 3등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어, 찰진. 아, 굿샷. 찰진 소리가 나면서 핀발로 굿샷!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광현 형님. 아, 이제 만나네요. 반갑습니다. 아, 보고 싶었어요, 형. 아, 이제 왔어. 아니, 스케줄이 바빴나 봐. 그러니까, 아니, 광식이가. 아, 형 왜 이렇게 바빴어요? 아유, 어제 명훈이가. 예. 네. 아유, 형. 아, 명훈이 이제 잘 치고 있나? 으쌰! 와! 발이 아주. 형 드럼이 너무 좋아지지 않아, 진짜? 아, 너무 잘 쳤어요. 그렇지? 아, 빨래 줄인 줄.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20년인데 어디 저 변기수놈하고 치니까 안 되네, 이스틱이. 저 변기수놈하고 치니까 안 되네, 이스틱이. 결국 내가 변기수놈, 내가 천적이 변기수였네. 내가 변기수를 벗어다니고 이렇게 잘 치네. 지금 완언도 가고 있습니다, 완언도. 굿샷. 굿샷. 변기수 없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잘 치잖아요. 이제 실마리가 풀렸어요. 예, 진짜 범인은 변기수. 나이스. 아, 나이스. 약간 들어속이다. 전명우 선수 버디 찬스를, 와, 나이스. 잘했어요. 팟. 아, 나이스 팟. 오. 야. 또 근데 걷어맞는 소리가 계속 나는데 그래도 구력이 있어서 핀발로 잘 갔습니다. 과연 걷어맞았죠? 네. 아, 지금 되게 잘 쳤습니다. 네. 약간 자꾸 찰진 소리가 안 나고 여기 공 여기를 맞는 소리 났어요. 귀가 좋으신데요? 네? 귀가 좋으세요? 아, 그럼요. 맨날 편집하면서 소리만 듣는데요. 네. 뭔가 형의 그 이 소리가 안 나고 자꾸 예. 꿀만 맞는 소리가 나요. 제가 지금 멘붕이 왔어요. 자꾸 그러면 꿀만 넣을 거예요, 제가. 인규한테 맡기셔서 해도 이제 잘 치겠습니다. 승리권 안에 들겠습니다. 이상훈 선배님 버디펏.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버디펏, 네. 버디펏, 네. 버디펏. 아, 그죠. 근데 대단한 게요. 1등을 하면 지키려고 약간 짧게 치는데 다 지나가는 펏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라인이 보이나요? 아, 지금 약간 희미합니다. 아, 희미한.
김이안 버디. 아. 아쉽게 정말 희미했나 봐요. 왼쪽으로 땡기면서 팝펫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버디 팟.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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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버디. 여기서 버디 팟.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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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버디. 아. 생각보다 자, 왼쪽이 많으면서 나이스 팟. 나이스 팟. 아, 좋다. 자, 더블 파, 더블 파에서 자, 퐁당퐁당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파, 네 번째 나이스. 파, 네 번째 와. 파! 퍼팅이 자신 있으니까 지나가는 퍼스를 하시는 이상훈 선배님. 아, 메기가 산메기도 있네요. 아, 물메기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네. 나이스 파! 자, 파 행진을 계속하면서 한 번만 더 하면 우리 퍼시픽 민스 60불의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광현 씨도 화이팅! 프로그램을 입력을 바꾸겠습니다. 자, 일단 1등을 잡기는 너무 멀어졌고요. 네. 자, 일단 2등 정영우 씨를. 자, 정영우 씨가 2등으로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네네. 운동 2등인가? 아, 일단 뭐 상훈 형님도 한 방이 있으시죠. 그럼 때문에. 나도 아까. 아, 그래요? 저기 막 끝까지 여기가. 골프가 있잖아요. 그리고 매트를 남겨놓고 순조롭게 진행될 때 그럼.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 정명호 님 지금 총 지금 후반 네. 아, 오늘 라운드 총 지금 2호 발을 치고 지금 7개째 팔을 하고 있습니다. 와, 대박이다. 명훈이가 오늘 이제 전체 베스트 데일리 베스트를 치고 있는데요. 자, 이상훈 선배님도 지금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나이스. 아, 조금 당겼다. 괜찮아. 이거 짧아. 달콤하면 안 돼. 아. 근데 홀이 좀 계속 줄을수록 우리 박광현 씨께서 프레셔가 있는지 계속 맞춰치고 있어요. 맞죠? 아, 프레셔는 뭐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포기하고 치고 있기 내려놓은과 동시에는 없어집니다. 네. 양파를 했기 때문에 따라옵니다. 양파를 했기 때문에 따라옵니다. 이게 킥박스가 제가 아까 카트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순조롭게 진행될 때 항상 위기가 찾아온다. 그렇죠. 네. 대회 가서도 항상 그렇죠. 앞 팀에 전화를 해서 조영구 씨의 활약이 좀 더 할 수 있게끔 네.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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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르겠습니다. 홍인규 씨. 도전인가요? 저 나무 넘깁니다. 자, 요게 잘 들어가면 아직 희망 있거든요. 아, 그 희망. 자, 우리 형수를 위해 스타일러를 위해. 아, 스타일러는 끝나고 빨래줄 해 주세요. 네, 빨래줄. 네. 질렀다. 나이스 넘어갔어, 드롭! 넘어갔어, 넘어갔어. 질렀다. 나이스 드롭! 넘어갔어, 넘어갔어. 아, 잘. 형수를 위해 갑니다. 나이스 드라이버. 유포 아닌가요? 와. 은재님을 위해서, 형수님을 위해서. 자, 우리 또 가전제품 100만 원 상품권을 타기 위해서 노력하는 병기수 화이팅! 아, 이게 진짜 선수들도 그래서 첫날 잘 치다가 막 둘째 날 무너지는 선수들이 이것 때문에 그런구나. 맞아요, 제가 샷이 어저께 잘 됐는데 안 되니까. 제가 사실은 테스트 나가고 시합 나가서 네네. 항상 이러다 떨어져요. 아, 잘 맞다가도 네, 그렇죠. 한 번에 막 양파 나오고 트리플 나오고 네, 멘탈이 안 잡히는데 남들은 계속 잘 치고 맞아요, 맞아요. 나이스 아웃! 네, 일단 잘 레이 아웃 됐고요. 210m 정도 남았었는데 이거 얼마 봐요? 그걸 뭐 한 번에 지르기보다는 이걸로 한 번 더 칠게요. 뭐 105m 끊어가면 210m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피칭 두 번 치는 걸로 작전을 짰습니다. 뭔가 여기 약간 매기가 좀 살 것 같거든요. 여기. 아, 요 매기가 살 것 같은데 요번 홀에서 매기를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모아 봅니다. 자, 그래야 좀 더 쫄깃쫄깃한 방송이 되거든요. 샷! 잘 갔어요.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잡았어요. 오늘 제일 잘 맞았다. 오늘 제일 잘 맞았어. 좋아요. 잡았어요. 오늘 제일 잘 맞았다. 오늘 제일 잘 맞았어. 나이스. Fabulous. 진작에 임마, 진작에 이렇게 쳤으면 네가 임마 아직 포트콘이잖아 임마. Fabulous 예요 Fabulous 아니에요? 배고파요. 저 아침에 삼각김밥 하나 먹고 왔어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네, 지금 배고파요. 아유, 잡아당겼다 또. 아, 형님. 아유, 힘내세요. 여기 제가 등심이랑 연탄 물고기 한 장 하시고. 그래. 아, 사실 뭐 고기 안 맞을 때는 먹기도 잘 먹어야 해. 이게 소고기 또 강원도 하면 소고기지. 네. 야, 이게 뒤에 이거 털을 안 벗고 주면 어떡하냐. 죄송합니다. 이게 돼지, 흑돼지라. 한우인데 한우. 한우. 그래. 기분 푸세요. 연탄 물고기 한번 먹으면서 형수한테 사과하세요, 여보. 여보, 미안한데 그냥 저번에 사준 빨래방망이로 신나게 두드려 하면서 빨래 좀 쫙쫙 빼고 한 1년만 더 빨래 줄 써. 안 돼! 어려운 어프로치를 남겼습니다. 하체 고정하고. 잘 쳤다. 여기만, 이 마운드만 올라오면. 거기 딱 거기 맞추려고 했는데. 가슴이 찢어지네요. 어제 1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릭스. 와우! 잘 쳤다. 나이스! 또. 내리막 벙커샷을 멋지게 스핀 먹여서 많이 안 도망가게 잘 쳤습니다. 자게자게 진작에 여기 조금 더 길게 칠 걸. 야, 또 위기네. 더블이야. 넣어보자. 내리막 어려운 퍼스, 어려운 퍼스, 어려운 퍼스. 야, 완전 기억자 알고. 보기 퍼. 아쉽게 또 더블을 합니다. 자, 우리 박강현 씨가 또 트리플이 나왔습니다. 어제도 하나 나오고 오늘도 하나 나왔습니다. 보기 퍼. 나이스! 프레셔를 이겨내면서 보기로 잘하십니다. 어려운 코스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1위! 버디! 살았어. 아유, 기부라도 하자. NK365, NK365, 면역력에 좋아해요. 키스타임, 제스타임, 와이드 앵글. 그리고 하남 스타포레 3차. 자, 하남 스타포레 3차에서 우리 또 10만 원 기부해 주셔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기수형이 아마 2년 동안 이제 300만 원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연기수 짱이에요! 명훈이 몇 개? 명훈이 형 지금 올파! 올파? 네. 끝났어? 아니요, 아직 안 끝났는데 6개 파를 하고 있습니다. 6개를? 그래서 병기수님이 지금 버디를 해가지고 동타에 안착을 했습니다. 지금 1위 이상훈 선배님 14개 치고 계시고요. 예. 또 2등, 공동 2등 변기수 정명훈 17개. 17개. 그리고 박광현 선수께서 트리플을 하면서 네. 자, 21개로 4위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네. 어제는 70대, 오늘은 100대. 골프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정말 냉탕 온탕입니다. 네. 네. 버디안 다음 홀. 약간 말리면서 거리 맞은 것 같은데. 그래도 올라갔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안 내려오는데. 언니 100. 이제 거리가 많이 늘었어요. 지금 마지막
예, 뭔가 분노의 샷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7번으로 160이면 그냥 훌쩍훌쩍. 동영이랑 이상호 좀 셋 타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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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심하게 챙겨서 자. 약간 당겼지만 네, 라인 완전, 타고. 예. 유틸리티라 런이 좀 있습니다. 없어요 이거. 아 이거 바로 가서 쓰는 유틸리티예요. 어떤 회사예요 제품이? 예. 저분은 그 연습용 주신 건데 샵투만 갈아서 계속 쓰고 있어요. 회사 이름이 아 모두. 아 골프채를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샵투 때문에 쓴 게 아니고 샵투. 아 정말 안 된다 골프 오늘. 더 웃긴 거냐면 나 치기 전에 영구의 목소리 들렸어요. 어 그래 저기서 그죠? 어. 맞아 나 나만 들으면 나 환청인 줄 알았어. 자 안 돼. 뭐 어떻게 지금 막 이러면서 나이스 안 돼. 아. 안 돼. 넘어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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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저게 이제 그 샤프트가 리스잖아요. 그죠? 좀 비싸가지고 리스로 살 수 있게. 리스로 한 거. 아 네, 그렇죠. 네, CR 리스라고. 네. 여러분들 그냥 어른 아재들의 그냥 어른들 개그라고 네. 생각해 주시고요. 자 뭐. 바라는 건 아닌데요. 좋은 콘텐츠를 위해서 이상훈 선배님과 우리 정명호 씨가 독타로 끝난다면 이건 완전 드라마입니다. 꼴찌에서 1등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 노력하면 됩니다. 너무 멋져요. 정명호 대단합니다. 자, 버디펏. 버디펏. 1%에 걸리면서 속도가 많이 줄어서 짧았습니다. 자, 한 명은 오르막, 한 명은 내리막, 한 명은 옆나이. 네, 세 분 지금 나란히 풀컵 사이로 뺑 펀지. 둘러서 버디펀슬, 버디펀슬, 버디펀슬! 야! 야! 아, 아쉽게 지나간 것 같아요. 이거 걸친 거 아닌가요? 한번 아닙니다. 봐주세요. 아. 약해요. 아 같이 이거 네, 걸친 거 아닌가요? 파퍼슬 남겼습니다. 네? 걸친 거 아니? 네? 걸친 거 아닌가요? 제가 너무 소심해졌네요. 저 왜 이렇게 소심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세 분 다 파를 해서 기분이 좋게 파3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파퍼, 파퍼, 파퍼. 아. 공이 막 이렇게 이러고 왔다 공이. 나이스! 아 살아난다 살아난다. 아직 희망의 불씨를 끄지 않고 있는 변기수. 네 지금 거의 꺼질랑 말랑하면서 살아나고 있어요. 거의 숯이에요 숯. 변기숯. 나이스 파. 자, 네. 저 좀 풀어주세요. 좀 꺼질랑 말랑하고. 변기숯. 꺼지면 안 돼요. 펴주. 힘내. 힘내요. 변기숯. 아 이제 됐어요. 살았어. 화이팅. 버디 하나 더. 아유. 아니요 손실이 온 게 아니고 이게 뭔지 아세요? 골프 치고 싶어서 금단 현상이 온 겁니다. 네 이 필드를 36홀을 돌면서 딱 한 번 쳐봤습니다. 네 너무. 이 일명 골리네요. 네, 골프가 땡기는 네, 골리네요. 나이스! 차라리. 좋아. 예. 일단 팔로만 다쳐도 230은 나가니까 벙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딱 쳐. 예전의 변기수가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드라이브를 달래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예, 순위를 지키려고. 하지만 늦었죠. 와. 와! 와! 아, 이번에는 완전 다 좋았어요. 왜냐면 이체가 좋은 거예요. 왜? 아, 저 체가. 네. 나는 다체 탓을 하잖아요. 네. 네. 장 들어가면 어떤 체인가 이거는? 아, 이거 선물 받았는데. 네. 선물 받아 미친. 아, 이
아, 해골이 지금 다 죽여버렸습니다. 저는 없었거든요. 네. 선생님이 해골을 붙여갔어요. 니들 죽었어. 와, 진짜 싸대 나. 괜찮아요. 투혼하는데 지장 없어요.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치냐고 오늘. 다른 분들이 이게 선생님 연배 정도 되시면 고반발이나 그쵸, 그런 걸 쓰시는데 핑 G4배. 그렇죠. 진짜 핑에서 딴 건 몰라도 이상훈 선배님 이게 한번 스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지금 3년째 지금 이걸 쓰고 있어. 3년째. 네. 핑 나왔는데. 핑이 이게 짝퉁이네. 거꾸로 써 있네. 아, 진짜요? 거꾸로 써 있어. 아, 이게 어쩐지 잘 안 나와요. 아, 진짜로요? 거꾸로 써 있네. 아, 진짜 디네 디네. 네, 진짜요? 니드 니드. 아, 니드. 군니드. 짝퉁이라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가슴이 핑하네요 정말로. 예. 아유 형. 형거 신경 써도 돼? 그만해 이제. 여섯 명을 또 모시고 이렇게 골프 대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신경 쓸 게 많고 너무 힘드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음에 여덟 명 한번 대회를 크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익골프TV 더욱더 노력하는 콘텐츠 만들어 볼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짝짝짝짝. 흔해라고 한마디 해드릴까요? 네. 영웅이 포기했대요. 네, 전명우 선수의 퍼펫이 남았습니다. 나이스 파. 나이스! 아이씨. 바보. 아, 안 돼!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남의 불행으로 좀 기뻐하는 사람은 아닌데.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니, 저 눈 보세요. 얼마나 슬픈가. 네. 눈 보세요. 얼마나 슬픈가. 이거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끝이에요. 아니, 원래 웃는 상입니다. 네. 네, 병기수 씨가 이번에 버디한다면 2등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꽂아! 꽂아! 아, 나이스 온! 우리 박강현 씨 잘 쳤습니다. 나이스! 버디 찬스! 이상훈 선수님. 큰 실수를 잘 큰 실수를 잘 약간 생크났어요. 프레셔가 있었어요. 우측으로 튀면서 어려운 어프로치를 남겼어요. 이러면 몰라요. 병기수 씨까지 이 타겟 안으로 들어옵니다. 반드시 일단 버디를 좀 하고 그래서 최대한 쫓아가서 3등을 하겠습니다. 세월 동안 진짜 집중해서 버디로 3연속 버디로 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등하고 오라고. 잘 들어갔다. 좋다. 앞이다. 나이스! 버디 체스! 모릅니다. 약간의 실수를 한 이상훈 선배님. 갖다 붙이는 변기수. 두 타차나 한 타차로 붙을 수 있습니다. 쫄깃쫄깃. 가자, 횡성 한우! 쫄깃쫄깃 대결! 여기 다녔어요. 힘들어요. 조세호 아까 잡느라고 힘들어. 아이고. 퍼팅. 또 길었어. 내리막이 좀 타네. 가끔 3자가 나오시거든요. 네. 무슨 징조야 이거? 무슨 징조야? 혹시 기수형이 떨어진다는 얘기? 버디. 버디. 좋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잘 이뤘다. 이러면 네, 오늘 버디 금액이 엄청납니다. 예전에는 강남, 지금은 노래 못해 죄송합니다. 네, 암튼 스타폴의 3차에서 10만 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럼 총 금액이 얼마죠? 지난번에 하나, 세 개. 30만 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역시 애기 아빠 박광현 최고. 아쉽게 컸죠. 좀 많이 봤다 내가. 보기 팝. 더블로. 16오버로 현재 1등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 한 타차로 또 그리고 정명 씨가 두 타차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님이요 아껴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거야? 오케이.
프레셔가 있었나 보다. 네, 감사합니다. 거기 박빙의 대결을 펼치고 있는 홍익골프팀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대결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짝짝짝짝. 승부처입니다. 파파이브 승부처. 왜냐면 지금 16오바 네. 말도 안 되는 또 더블이 나오면서 네. 16오바 그리고 버디퍼스를 잡으려고 하다가 또 보기를 하면서 18오바 그리고 21오바에서 멀어졌다 버디하면서 25오바 아직 사정권입니다. 이글 두 방이면 되네요. 이글 두 방도 있고 왜냐면 파파이브가 남았기 때문에 2홀에서 과연 누가 순위권 안에 들지 기대를 모으는 가운데 자 버디 티 시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진짜 쉽지 않아요. 네. 아 드라이버의 난조로 좋아 좋아 거기 좋아 지금 유틸리티나 우드로 거기 좋아 거기 좋아 있습니다. 거기 좋아 거기 좋아 나이스. 자 지금 카메라 감독님 보고 치면 된다는 거죠? 나이스 카메라. 나이스! 카메라 카팔 쪽으로 가면 되나요? 하고 카메라 쪽으로 멋지게 쳤습니다. 네. 나이스 카팔. 감사합니다. 신작이. 신작이. 카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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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팔. 나이스! 자! 야, 저 자신 있게 때리는 군이드. 멋진 군이드가 군이드 진짜 잘 봤습니다. 군이드. 파파이브. 자, 파파이브 과연 누가 실수를 할까요? 아니면 누가 멋지게 버디를 할까요? 기대해주세요. 와 정말 역대급 경기가 나올 뻔했어요. 박광현 씨가 집어넣고 아 좀 과감하게 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그럼 과감하게 쳐보자. 라인은 잘 봐놓고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왜 빼놨는지 알 것 같아요. 아직도 힘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빠지진 않았네. 그렇죠. 퍼터할 때도. 네, 한 70살이면 잘 빠질 거예요. 이 새끼는 꼭 잘 나가다가 홍익골 씨는 아마 50대 되기 전 또 빠지실 겁니다. 모든 게. 네, 지금 머리털도 많이 빠졌습니다. 저희 모발 이식 받고 싶습니다. 연락주세요. 모발 모발. 아 여기가 노승열 씨가 풀백티에서 두 번 만에 올린 그거예요. 아 그거가 일로 넘긴 거. 네 노승열 씨가 600m 파5를 두 번 만에 막창을 낸 그거입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시죠. 투를 드라이브 두 번 쳐서 한다면 캐디백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노승열 프로는 드라이버 두 번으로 610m 여기 파인리즈 몇 번째 홀이었죠? 이거 17번 홀. 17번 홀. 아, 8번째 홀. 와! 아, 나이스! 원하는 마음을 잘 갔습니다. 원하는 마음을 잘 갔습니다. 야, 네가 조현이 프로를 글로 보낸 게 신의 한 수였네. 그러네. 명훈이는 저희가 그러네. 예쁘신 분이 있으면 정말 잘 치고 멘트도 잘 나와요. 3언더를 3번 쳤는데 다 예쁜 여성분들이 있었어요. 3언더를 3번 또 제가? 나이스! 자, 우리 안테나로 잘 쳤습니다. 나이스 철탑샷! 이게 또 내리막도 슬라이스 라이라서 어려운데 이걸 다 유틸리티나 우드로 잘 쳤습니다. 기수형만 잘 치면 네, 우리 팀은 잘 치고 있습니다. 나이스! 브라보! 아니! 아유, 5번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주 그냥. 아유, 이거 뭐. 예, 여러분. 예? 나이스! 셋 다, 패블레스. 패블레스? 네, 아무튼 여러분, 요거! 그래서 좌우지간 텔레비전이 예. 그 아마추어들 눈을 너무 높여놨어요. 맞아요. 저희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막 뭐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이 정도 쳐도 우리 좀 잘 친다고 이렇게 서로 위안해가면서 쳐야 예. 되는데. 아, 근데 진짜 한 샷들은 뭐 프로 붙지 않습니다. 좋은데 이제 이게 조립이 잘 안 돼서. 맞아. 그러니까 생산 공정에서 약간 오른팔하고 왼팔이 좀 짝짝이로 나왔어. 그러니까 생산 공정에서 불량률이 좀 높은 거지. 네, 아이 그럼요. 에이. 오, 찰졌어요. 맞는 소리 좋았어요. 핀발. 와, 붙었다. 샷익을.
오, 찾았어요. 맞는 소리 좋았어요. 핀발! 샷이글! 와, 붙었다, 붙었다. 붙었어! 아, 나이스! 붙었어, 붙었어, 붙었어. 그거 봐, 내가 못한다고 했잖아, 재우면서. 9번! 고! 아, 고. 나이스! 나이스도 좋아요. 와! 와, 쌍무지 찬스! 와, 무서워! 어? 뭐야? 9번으로 130을 그냥 캐리로. 예, 예. 저. 20cm. 20cm래. 아, 진짜? 나이스 버디! 와, 아직 몰라요. 자, 한타차로 좁혀가네요. 와, 내리막 어려운. 서드샷을 남기고 프레셔가 오셨나 봅니다. 자, 변기수님 들어갈 뻔했대요. 20cm. 샷 이글 나올 뻔했어요. 아이, 근데 비우니까. 야, 역시. 비우니까. 야, 역시 예능신, 컨텐츠신이 살아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경 가자! 야, 여러분, 홍익골프TV 노력하니까 멋진 대결이 펼쳐지네요. 변기수가 버디를 하면 한타차고요. 이상훈 선배가 여기서 보기를 한다면 빅입니다. 과연 나인홀 정말 멋진 대결 계속 펼쳐지는 파인리즈 대박이에요. 야, 좀만 넣었으면 들어갈 뻔했네.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와. 자, 버디 해가지고, 자, 신나니까 노래 한번 들려주세요. 내 집은 어디에 있나, 강남에 있나, 강북에 있나, 하남에 있지, 하남 스타폴에 3차. 아, 자, 정말 형이 한 지금 300만 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기부를 해준 것 같아요. 또 소방대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부를 네, 해주시고. 지금 소방대원분들한테 해주려고 했더니 뭐 김영란 법에 걸린다고 해가지고 아. 소방 공무원이셨다가 은퇴하신 분들로 후원을 할까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정말. 네. 쪽이 좀 있나요? 나이스! 야장적인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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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선배님! 포터로, 야. 저기도 포터 됐어. 정말 안정적인, 네. 야, 이거는 포터를. 진짜 경험이야. 이거는 진짜 프로 대회에서만 나오는. 그렇죠. 근데 아직 오케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저는 네. 오케이. 원 안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네. 됐어. 됐어. 나이스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파! 선배 나이스! 자, 이렇게 해서 16! 야, 오바 이상훈 선배 어려운 와, 어프로치를 진짜. 퍼터로 막으면서 와. 1등! 진짜 어려운데 이거는 리플레이 계속! 아니, 퍼터로 붙였어. 그리고 박광현 씨도 퍼터로 붙인 거야. 19호바로 네, 버디, 연버디 하셨습니다. 대박! 오케이. 아, 연버디 오케이. 대박. 우와. 굿샷. 마콜 완전 진짜 유종의 미를 거두시네요. 잘 갔습니다. 와, 굿샷. 와, 시원시원하다. 오, 마콜이 제일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 오른쪽 벙커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침을 좀 많이 뱉어서. 자, 침 뱉는 거. 네. 헐, 침 뱉는 거. 두 번. 아이언은 침을 오른발에 한 번 뱉어라. 드라이브는? 두 번 뱉어라. 두 번 뱉어라 하신대요. 와, 미친 거 아닌 거 진짜 미친 거. 와, 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미친 거. 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짱이죠. 야, 제 이 침뱉는 레슨이 이렇게 먹히는 사람도 있구나. 와.
약간 우측으로 갔는데 어 나이스 내려와요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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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의 다 내려오고 있어요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오케이 아마 이분은 공략을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안 돼! 하이. 안 돼! 안 된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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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이스 완전 잘 쳤는데? 아니 이게 대가리 붙었어 붙었어 신변 누굴 까먹어 아이 괜찮아요 누굴 까먹은 거 안 돼 가끔 안 뱉어도 돼요 아 붙었어 붙었어 버디 버디 찬스 버디야? 버디 찬스 하나 둘 와 하나 둘 와 리듬 천재 선생님 잠깐 일러보세요 야우 버디 찬스 마지막 홀까지 이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왔습니다. 세 분 다 버디 찬스, 나름 버디 찬스. 네, 자 김영호 선수의 버디 팟. 잘 쳤다. 조금 과감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 요즘 더 봤어요. 거리감 좋아요. 나이스. 그러니까 아까부터 거리감은 대박이에요. 자 마지막 버디. 파이팅. 퍼터를 잘하는 법 뭐? 아이스트 딴지 전지. 나 미스터 조. 퍼터를 잘하는 법 뭐? 아이스트 딴지 전지. 어 뒤돌아보길 잘했네. 조영근 선수의 버디퍼겠죠? 좋은데요. 오, 나이스 나이스 파. 뒷팀에 계신 이 챔피언 팀 분들도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하지만 응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승할지 진짜 과감하게 해주세요.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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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 아깝다. 야, 아, 라이를 왜 이렇게 하고 있어? 파. 김영호 선수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파. 자, 오, 멋있었어. 나이스 파. 자, 좀 멋있었습니다. 아, 수고했어요. 야, 축하한다. 너도 내 생각 있어. 파.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파! 자, 오! 이렇게 해서 멋있었어. 연예인 골프 부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했어요. 골프 대회가 야, 이렇게 축하다. 끝이 났습니다. 너, 너, 너. 나이스! 약간 말렸지만 살 것 그래도... 같아요. 나이스! 약간 말렸지만 살 것 그래도... 같아요. 잘 맞았는데 저 언덕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아, 벙커 쪽인 것 같은데요 가보실게요 나이스 나이스 자신 있게 들어오고 잘 걸리면서 됐어, 벙커 좋아, 벙커 좋아, 거기 좋아. 좋아, 좋아 벙커다 벙커 빠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구질은 잘 나왔는데 아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신 있게 못 쳤어요 여기 네. 놓쳤어요 살짝 괜찮아요? 훅성이 걸리면서 벙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상훈 선수 벙커 쪽으로 가네요. 세이브. 나이스 세이브. 네. 자, 안정적인 티샷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과연 누가 우승할까요? 여러분, 댓글 많이 다셨죠? 꼭 당첨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퍼시픽 링스에서 4인 60불에 칠 수 있게 저희가 100개 골프장을 빌려놨어요. 퍼시픽 링스 화이팅!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지. 긴장돼서 그래요. 풀필이 깎아 물던 슬픈 곡조는 잘 꺾는다 어머님의 한숨이었소 공은 하나 있어 지금 저기 오? 잘 쳤다 좀 들어오러 걸려야 된다 들어오러 걸려 들어오러 걸려 들어오러 걸려 걸었는데 아 바람이 좀 있긴 있는데 어? 잘 쳤는데. 빠졌어? 아니요. 쳤습니다. 핀발로 우승자의 멋진 샷! 지금 현재 리더보드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상훈 선수 핀 옆에 꽂혔습니다. 더욱더 프레셔가 생기는 변기수. 하지만 승부사죠. 아이고. 아니, 하나, 둘, 셋. 큰일 났습니다. 해저드에 빠지면 안 되는데.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서 이제 3위와 또 박빙에 동타가 됐어요.
집중하면 충분히 넣을 수 있는 버디다 저거. 나도 올라가자. 나도 하나 넣자. 나도 잘 맞았어. 여기서. 기가 막혀 말썽이. 굿샷. 아 좋다. 나이스. 네 아쉽습니다. 평기수 너무 안타까워요 기수요. 박광현 씨가 만약 이걸 넣는다면 18 오바로 정말 또 드라마를 씁니다. 박광현 버디 펀. 이 넣으면 넣으면 2등 넣으면 2등 넣으면 2등 넣으면 2등. 박광현 버디 펀. 이 넣으면 넣으면 2등 넣으면 2등 넣으면 2등 넣으면 2등 넣으면 2등. 와, 이거야, 그림을 만드네요. 야, 이거 마이크. 야, 와, 대박 성공해, 부러워요. 와, 와, 정말 아, 그린에서 뛰어서 죄송합니다. 아, 너무 멋진 샷을 봐가지고. 아, 야, 명훈 동차됐어. 그게 못 넣으면 그냥 4위였는데 들어가면서. 더블. 자 이제 챔피언 버디 펀 남았습니다. 16오바 붙이기만 해도 우승을 하고요. 포펀만 안 한다면 포펀만 안 한다면 자 버디 나이스. 자 잘 쳤습니다 형님. 강원도 고성 파이니스에서 펼쳐지는 멋진 연예인 고수 대결. 아, 멋진 야. 소식 많이 나왔습니다. 내기가 강한 레이크 코스에서 자 이상훈 선배님이 우승하셨습니다. 그래도 멋진 드라마를 써준 건 우리 주인공 박광현 씨였네요. 1부도 박광현, 마지막 4부도 박광현. 아. 최고의 회원권 퍼시픽 닉스 연예인 골프 고수 대회라고 이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잘 쳐주셨고 우선 아 좋은 콘텐츠 또 멋진 샷 보여주신 아 여섯 분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한 달을 준비했거든요. 정말 준비해준 만큼 네. 아 정말 기부도 많이 해주시고 멋진 샷도 많이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 조프로님도 또 많이 레슨해주시고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네. 자 그러면 시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기수 형이 뭐 2등 아니면 3등이다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경기가 또 펼쳐지면서 박광현 씨가 스타폴의 3차에서 또 100만 원 가전 상품권을 네. 우리 또 네. 네. 자 시상했고요. 박광현이 진짜 너 네. 또 생기의 집에서 집에 네. 좋은 또 기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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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기 3위 그림 네. 이 그림 좀 설명해 주세요. 3위 그림 좋은 거예요. 네. 이 그림은 오. 대한민국 미술대전 국전 특선 작가인 박상호 선생님이 직접 그리신 거거든요. 이제 방송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이 사과는 재물을 상징하거든요. 예. 재물을 상징하고 결실을 상징해. 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셔도 결실이 맺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네. 그래서 이 사과는 결실을 상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과를 가지신 분은 올해 대박이 나지 않았지. 어제 신뢰가 가시는 게. 네. 결실을 얘기하시면서 왠지 자세하시는데 진짜 이 금... 이거 아유 결실이 있네. 아유, 그 노래가 대박이 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연봉이, 노래 한번 불러주세요. 연봉이. 자네는 연봉이 얼만가 자네는 어느 회사 다니나 자 사이클을 그리고 불러 그리고 그림을 그려오려면 6개 다 그려오지 아니 매울 부르셨잖아요. 자 또 드라마 같은 또 대본을 써주셨습니다. 꼴찌에서 오늘 3호바로 데일리 베스트 치면서 와 2등을 말도 안 되는 2등을 해냈어요. 어떻게 해낸 거예요? 그 첫날은 이제 너무 못 쳤고 누구 때문에 못 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저는 제가 못친 거를 핑계를 찾고 싶었어요. 아 역시 핑계를 찾고 싶었는데 오늘 후반 쳐보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네. 댓글 이벤트 했잖아요. 순위 네. 적어달라고. 영조. 근데 형 11호 받치고 다 영조를 뒤에 썼는데 그래서 네. 2등으로 올라오면서 너 때문에 지금 아무도 선물 못 받아가요. 네. 아 근데 사과해요 빨리. 아 죄송합니다. 예 선물은 그냥 킵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이제 좀 이런 반전의 그림을 이제 우리 홍인규 씨한테 좀 선물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아 너무 컨텐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해바라기 그림. 네. 또. 아. 야. 해바라기 네. 그림 있으면 별명이 해바라기. 네. 네. 한여자 말하면 해바라기 네. 자체는 네. 이제 음양 오행에서 보면은 노란색이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중앙 토를 상징해요. 네. 그래서 금의 기운을 도와서 앞으로 하시는 일이 네. 더욱더 잘 되실 이야. 거고 이 해바라기 심한 구멍구멍마다 재물이 가득가득 차요. 네. 그래서 재물도 가득 차요. 바꾸죠. 그리고 해바라기도 7개 전 7개. 항상 스마일 맨날 네. 웃는 날만 아, 네. 집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뭐 지금까지 살면서 그림 선물 이런 거 처음 받아보고 제가 여기 한 세 번을 찾아갔어요. 그림 선물 좀 해주시면 제가 홍보 열심히 하겠다고 네. 그래서 진짜로? 선물 많이 또 멋있네. 드려야 멀리까지 오신 우리 네. 여러분들한테 복이 될 것 같아서 또 그리고 하남 스타폴의 3차에서 와우. 200만 원 가전제품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무슨 내가 전달해. 네, 좋습니다. 모델이 형님이 준비해 지금 모델료에서 쪼개가지고 후배 대회 또 챙겨주실 우리 조영구 형님께서 하남스타폴의 우승 상금 300만 원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남스타폴의 3차 모델이 된 기념을 이렇게 함께 했는데 하남스타폴의 3차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1등한 이상훈 형님에게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우리 박상호 작가님께서 예. 보름 정도 심혈을 기울여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저걸 벙커로 질러주셨는데 이 작품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 사과와 해바라기의 모든 기능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풍수적으로 봤을 때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배산임수라고 배산임수 배산임수 올해 아주 대박나는 한 해가 됐죠. 예, 감사합니다. 예, 벌써 탈승이 아니 화명님 1, 2, 3등은 상금도 타고 다 좋고 뭐 그림도 주고 우리 4, 5, 6등 뭐 조그만한 걸 하나 갖다 주지 진짜 너무 그래서요 네. 제가 그 사실은 저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사실은 대타로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림도 받았는데 이거는 사실 홍인규 TV 발전을 위해서 내가 아니 이야 우리 출연자 다섯 분에게 150씩 나눠주신 와 우리 또 멋진 그림을 받고 근데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2홀에서요 예. 형님이 위기가 왔어요. 그렇죠. 퍼팅을 오르막을 한 5m 남겼어요. 여기서 붙였어요. 되게 먼 거리에 팟팟을 넣었어요. 또 우승한 기쁨을 또 후배들 동생들한테 나눠주는 멋진 조용구 씨 앞으로 나오시죠. 고생하셨는데 선배로서 제가 이거는 양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델인데 어떻게 여하튼 이상훈 형님을 제가 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계 절대 고수 이상훈. 야 바람아 이상훈이 1등했다. 우승 소감 한번 네, 우승 소감. 저는 뭐 그동안 잘난 척은 아니지만 우승은 참 많이 했는데 우승하고 조명을 이렇게 한 번도 못 받고 광현이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우승은 오늘 처음입니다. 광현이 축하해.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정말 헌신한 프로그램을 재밌게 만들어준 병기수 씨에게 또 이걸 하나 더. 아유 감사합니다. 야, 기분이 좋다. 야 마지막까지 먹이는구나. 나 진짜 다음부터 조용히 그러면 안 와.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멀리까지 오셔도 죄송합니다. 에이씨. 좀 이따가 저한테 오세요. 선물 제가 준비하고 있어서. 선물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 멋진 경기를 만들어준 퍼시픽 링스에게 감사의 박수! 또 우리에게 상금을 지원해준 하남 스타폴의 3차에게도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멋진 구장을 제공해주신 우리 파인리즈 박수! 박수! 그리고 우리 화백님! 그리고 멋진 또 가정의 화목을 또 그려주시는 생기의 집에게도 박수!
생기해지. 어, 이름 너무 좋다. 네. 생기발랄. 네, 생기발랄. 그리고 홍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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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인규 TV 대박나라고 박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조용경님 목소리 이르라고 밝고, 조용경님 목소리 이르라고 밝고. 야, 이 사람아. 자, 우리 스태프들. 아, 이틀 동안 고생해주신 정감독님을 위한 스태프들 감사합니다. 최고, 정감독님 최고. 감사합니다.